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97장, 예전 찬송 178장입니다. 197장, 예전 찬송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 이게 뭐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믿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내가 같이 죽은 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가? 이게 이제 논쟁거리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함께 우리가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연합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라는 데서 모든 것에 열쇠가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개념은 나중에 죽어서만이 가지는 미래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현재 삶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기뻐하시는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할 성도이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현재 삶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부활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러고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 금요일과 부활한 주일 그 사이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신 그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입니다. 아깝게 고난당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분 맞습니다만, 그냥 훌륭한 성인에 불과하지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마치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만 방황하다 죽는 그런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6절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됐다고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과 더불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낡은 질서, 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낡은 질서를 떠나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루어진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 은혜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원하신 뜻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의 의미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기준, 부활의 도덕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그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죽었다 그러는데, 그 세례받기 전에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나니까 결국 죄와 죽음에 지배받던 나를 옛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인에게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이런 존재가 되느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모르던 그때를 벗어버리고 새사람,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함도 있고 성질도 급하고 화도 내고 분노하는 그렇다고 옛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벗어버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죠. 우리 속에 안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옛사람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 이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조금만 기회를 봐가지고 우리가 새사람, 성령의 사람이 약해지면 또 튀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또 지배해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끊임없이 옛날의 나와 새로워진 나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6절에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몸.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의 몸이란 게 뭐냐? 이 해석을 잘못하면 혼란이 생기는데요. 죄 많은 몸, 이 몸이 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몸이라는 건 죄가, 죄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도구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반대로 죄를 짓는 죄의 통제를 받는 죄의 도구도 될 수 있어요. 같이 중립적인 몸은. 결국 이 몸이 의로운 몸이냐, 죄의 몸이냐, 악한 몸이냐, 그 어디서 결정됐죠? 마음에서 결정, 마음에서. 결국 중요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죄 많은 몸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몸이 하나님이 죄 많은 몸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몸이 된 게 문제죠.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오늘 본문에 그걸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모르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도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 열심히 해도 아직도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죄의 몸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몸 자체가 죄가 많다고 근데 이상한 이단들이나 고대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로운 존재도 되고 악한 존재도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감정, 정욕,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몸을 악의 빈기가 안 되도록, 죄의 노예가 안 되도록, 죄의 도구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있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고 조정 못해요. 그걸 지금 죄의 몸이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 다 죽었던 몸이다. 다시 말해, 죄가 지배하던 몸이었는데 죽어서 의롭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대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처형당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의롭게 된 자, 이렇게 불러요. 의롭게 됐대요. 이유는 그가 법적인 요구를 죽음으로써 충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라고 말한 이 표현은 법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린 해방선언문이다. 해방선언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면 얻는 해방선언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이미 내가 물러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 죄를 가지고 고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런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5장에서 보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율법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게요. 사람 죽는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죽는다고 해서 이 죽음이 인간의 육체의 자유를 가져오냐? 그게 안 돼요.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죠.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지금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늘 순종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참아야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 땅의 삶밖에 없다면, 죽은 뒤 아무것도 없다면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게 아니란 거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때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결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마치 사망이 형벌에 집행하는 자로 지금 묘사가 되는데, 사망이 인간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넘겨질 수밖에 없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그런데 인간과 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과 같이 죄의 대가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죽음에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죽었지만 이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인간은 죽으면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재능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공로로는 우리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증거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할 거란 거예요. 사망에 얽매이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됐다면, 예수님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손에 끌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지배되지 않는 놀란 영생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원한 부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또 믿으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이나 이런 현재의 고난과 힘들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저 부활의 영광 속에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위대한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으므로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억압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똑같은 원리로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아버지의 놀란 하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이 함께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 놀란 섭리와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와 은총이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